그 이제 운동을 단순히 기록한 걸 넘어서 삶에 있어서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셨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기록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삶에 있어서 기록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환기가 되는데요. 우리 가수 아이유가 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막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 많이 보내시면서 이제 본인의 환기를 할수 있는 통로가 그분도 일기였던 거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에서 괴롭힘 많이 당하면서 어디다 마음을 쏟고 싶은데 마음을 쏟을 만한 데가 많이 없죠. 네, 친구들도 다 피곤해하고 교대 근무니까 저도 안 맞고, 그래서 아, 그럼 일기를 좀 써봐야겠다. 그래서 일기에다가 고민 상담소에서 제 고민 상담소 거기다 막다 쓰는 거예요. 막 내가 오늘 이랬는데 누가 괴롭혔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뜻밖의 답을 찾기도 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되게 그게 신기했고, 네, 감정이 또 정리가 되니까 아,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그럼 기록을 어디다가 하세요? 같아요. 일기장을 이제 아날로그 아, 그러니까 저기여가지고, 노트에다가? 네, 노트에다가도 적어서 제가 지금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써놓은 일기장이 지금 쓰는 것까지 17권이 있어요. 그래서 와. 네,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기도 하고 생각을 조금 에버노트나 이런 데다가 또 적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책이 나올 때 조금 수월하죠. 왜냐하면 써놓은 기록들을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글을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삶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나요? 기록 습관 하게 되면 시간 관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뭘 하고 점심에는 뭘 하고 저녁에 뭘 하는지 기록을 해보면, 아, 내가 틈새 시간, 빈 시간이 내가 좀 함부로 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0시부터 24시까지 한번 다 써보고 너가 시간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써봐라. 그리고 이 시간 중에서 좀 허투루 쓴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기록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시간에 너무 유튜브를 봤네 라던가, 너무 조금 그냥 멍 때리면서 보냈네 라던가 하는 시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럴 시간에 이제 시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저는 시각화 긍정학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이룬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표들을 적어보는 건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 이 목표를 또 까먹어요. 맞아요. 까먹고 너무 바쁘고 일상이 많고 할게 많으니 까먹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달 목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저는 매달 결산을 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래서 내가 저번 달에 목표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지키고 이건 못 지키고 다음 달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걸 써놓는데, 써놓으면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렇게 하면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목표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인드셋을 할수 있는데, 아침마다 나한테 제가 긍정학원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되겠냐? 약간 밀려와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마인드셋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될 거고, 내가 하는 일다잘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될 거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들을 적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 불어넣는 거죠. 좀 인위적으로. 네. 근데 그것이 인위적이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를 바꿀 수가 있고, 내가 하루를 엉망으로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거하고, 아, 잘될 거야, 나는 오늘 멋진 하루 보낼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하루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좀 아침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인드를 조금 정화하는 것도 기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기록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것 10년?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 기록을 하시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 기록을 통해서 얻게 된뭐 기회라든지, 뭐 승리, 업적, 성취,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그 광고 촬영한 거 있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주구장창 자전거 타는 걸 올려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거를 하지 않았다면 얘가 자전거 타는 사람인 거를 그 에이전시 분들이 모르죠. 모르셨겠죠. 네. 그래서 기록은 저는 글로 쓰는 것만 기록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영상, 사진,
모든 게 다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녹음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인스타에서 사진을 기록한 겁니다. 자전거 사진을 기록했더니 자전거 광고 촬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체 비만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플랫폼, 우리 다이어트 앱이 있었어요. 네. 기록, 다이어트 일기를 적는 앱이 있었는데 그 앱에다가 매일매일 운동일기, 식단일기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앱 관리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와, 다이어트 네.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야, 대박이다. 너무 잘 됐죠. 네. 근데 제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아, 저는 싫어요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 계속 심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거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하체 비만이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여자들이 순환이 잘 안 네. 돼서. 그러니까 그 사례를 이제 인터뷰에서 올렸고 그랬더니 막 거기 회원들 15만 명에 15만 뷰를 막 기록하고 댓글이 막 930개가 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약간 성취감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 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지금 1200일 넘게 했는데 네. 네, 그걸 또 이제 제가 미라클 모닝 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 미라클 모닝 하는 커뮤니티에 다 기록을 했는데 네. 그걸 보시고 연락이 또 오셔서 네. 어떻게 미라클 모닝 하게 됐는지 와. 일과는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한 신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와. 인터뷰를 했고요. 네. 최근에는 또 갓생 사는 청년이라고 해서 또 제 인스타그램에 블로그를 보고 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갓생 사는 청년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올해 5월, 6월 그쯤에 네, 갓생 사는 청년 또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렇게 기록만 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잖아요. 재밌죠. 재밌고 성취감도 들고 내가 한 기록이 헛된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를 하니까 또 어때요? 또 구독자가 지금 저는 많이 못 미치지만 저 4,000명이거든요. 4,000명도 네.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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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저는 그 4,000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냥 정말 제 영상은 재미없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그냥 쓸데없는 말 해요. 근데 또 국토정주 정보도 드리기는 하는데 네, 네. 아, 네 여기가 칠곡 봅니다. 막 이러면서 네, 가요. 네. 네. 여긴 먹을 게 없고요. 네. 뭐 칠곡보 매점 있어요. 막 그런 거 알려주고 네. 하는 그런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전거 타는 영상을 올리는 기록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도 4,000명의 구독자들이 생기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승리와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록을 함께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 여기 또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해야지 작가님처럼 뭐 나도 좀 인터뷰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회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 좀 팁이 있을까요? 기록의 팁.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기록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리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잡으시려면 나 혼자 이렇게 내 수첩에다 적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되게 많잖아요. 플랫폼들이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네.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 그럼 블로그를 써보시는 거죠. 블로그에 네. 사진하고 그러고 해서 내 생각도 적어보고 나의 성취도 적어보고 하시고 나는 글은 잘 못 쓰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짤막한 글 문장이랑 해서 같이 올리셔도 그게 기록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난 영상 조금 편집 기술이 있어. 난 또 남 앞에서 말을 잘해. 이런 분들이 또 계시다면 그분들도 유튜브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나를 알리는 통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전에는 이제 내가 나만의 작업을 또 해보시긴 하셔야죠. 내가 나만 볼 수 있는 노트에다 써보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야지 그게 이제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트나 뭐 이런 뭐 에버노트나 뭐 녹음을 하셔도 되고 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다 쓰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먼저 선행하신 다음에 네.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 등등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여기저기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연락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재테크 카페 강의도 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어요 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니까 네 기록을 남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저기 기록을 남기니까 재테크 카페 매니저님이 연락이 오셔서 네. 강의해 볼 생각 없냐 야. 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작가님의 그 자전거 얘기를 이제 빼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자전거 구토종주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구토종주. 네, 일단 네. 구토종주가 이제 딱 규정이 되는 건가요, 이 코스가? 아, 맞습니다. 나라에서 네. 국토종주를 규정을 해놨고 네. 지금 12개 코스가 있는데 지금 신설되고 있는 코스들이 조금 있어요. 평택 지역이나 네. 이쪽에 코스가 있는데 전 아직 거긴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설이 되면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 예정이고 네. 총 12개 코스가 있고 네. 거리는 1853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종주 수첩이라는 걸 판매하는데요. 네. 그 인천이나 뭐 서울 그 인증센터에 가시면 수첩 판매를 해서 사실 수가 있고 이제 인증 부스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 부스가 있고 이제 갈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인증 수첩을 사시면 거기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있는 밝은광장 인증센터부터 네. 북항에 있는 신매대교까지가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가 이렇게 북한강 자전거 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제 국토종주 시작하실 때 난 북한강을 가겠다. 그러면 그 남양주에서부터 춘천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빨간색 부스들이 있어요.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겼거든요. 그 부스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스탬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수첩을 들고 가셔서 스탬프를 꽝 하고 찍어가지고 이걸 다 찍었어요. 내가 북한강 거를. 그러면 나중에 인증센터에 가시면 거기 직원분께서 북한강 종주하셨네요 하고 북한강 스티커를 또 붙여주세요. 재밌죠? 네네네. 이렇게 12개 코스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대강이라고 해서 이제 강 4개를 네. 완주하시면 4대강 금색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국토종주라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네. 633km거든요. 거기를 완주하시면 또 국토종주 완료했다는 금색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다른 애들은 다 은색이에요. 네. 근데 네. 그 두 개는 금색이고 네.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하셨을 때는 또 금색 그랜드슬램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게 약간 재밌어요. 아날로그스럽고 모바일로도 인증이 가능은 해요. 모바일 앱이 있어가지고 거기 QR코드로 인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재미없죠. 그래서 저도 아날로그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토종주 도장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전하시는 분 많으세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 끊어서 했지만 네. 보통은 한 5박 6일 정도 해서 네. 하루에 100km씩 달려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전하시거든요. 와. 그래서 정말 버킷리스트로 국토종주가 있으신 분들은 633km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긴 시간 긴 거리를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에 뭐 뜻하지 않은 사고나 뭐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일단은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 자전거에 펑크가 난다던가 뭐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페달링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고관절이나 뭐 무릎이 네. 아프다던가 네. 발목이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장통이라고 하죠. 우리 안장이 딱딱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쵸. 안장통이라고 부르는데 안장에도 엉덩이에 좀 통증이 생겨서 이제 막 이렇게 물집이 잡히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자전거를 이제 잘 안 드시고 자전거를 타면 봉크라는 게 와요. 저혈당이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머리 띵 하고 네. 약간 이런 상태 있죠. 네. 그게 오면은 페달링이 안 돼요.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사전에 뭘 좀 드셔야죠. 보급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급을 잘 하셔야 되는데 국토종주 코스가 좀 시골길도 많고 해가지고 보급을 할 만한 곳이 없는 구간들이 많아요. 가게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게가 없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사놔야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식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짐도 이제 5박 6일을 가시려면 꽤 많이 꾸리셔야겠죠. 네.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숙박, 내가 언제 어디까지를 달리고 어디에서 잘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막 관광지가 겹치거나 네. 뭔가 연휴가 겹치게 되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시작할지 부산에서 시작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부산까지 가서 거꾸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올 것이냐 이런 교통수단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서울 이런 데는 그 교통이 잘 돼 있지만 막 조금 이렇게 지방이나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조금 잘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대전도
부산에서 대전 가는 버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기차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아. 막차가 2시 반이에요. 오후 2시 반? 코로나 때문에 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 놓치면 내일 출근인데 네, 약간 그쵸.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 타임을 좀 잘 짜놓으셔서 근데 짜놔도 이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조금 러프하게 시간을 짜놓으셔서 이제 버스 시간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고 숙박 드시는 거 그리고 내 몸 상태, 자전거 상태 이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이 자전거 타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때요? 아, 네. 가장 어려웠던 때. 제가 북한강을 갔었는데 제가 북한강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가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고 뭐 비가 와서 못 갔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6월에 북한강을 간 거예요. 갔는데 비가 왔어요. 아, 비가 왔어요? 네. 아,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우중 라이딩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중 마라톤처럼. 네. 그래서 그날 우중 라이딩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가 6월이었고 네. 그래서 다행히 춥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강촌쯤 가니까 변속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 기아 자전거? 보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기아가 제일 높은 거에서 물려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포기를 해야 돼? 어떡하지? 우리 집은 대전인데 나는 지금 춘천에, 강촌에 있고 네, 네 그랬어요. 비도 오지? 변속기도 고장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가평에 이제 낑낑대면서 갔어요. 네. 가평까지 갔는데 네. 가평이 마침 인증센터 근처가 시내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평에 있는 자전거 샵을 찾았죠. 네. 찾아가지고 수리하실 수 있냐고 네. 또 기종에 따라서 수리 여부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장님이 수리가 가능하시대요. 그래서 비를 막 맞고 거 가가지고 맡기고 변속기가 안 올라가니까 고쳐주세요. 네. 맡겼더니 그 이제 사장님이 점심은 먹었냐고 네. 그때가 오후 3시였어요. 네. 점심은 먹었냐고 네. 사장님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가평 10대 맛집이 있으니까 네. 나에게 맡기고 거기 가서 자전거 고치고 오래요. 네. 아 저기 밥을 먹고 오래요.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갔는데 오후 3시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우리 직원님들이 막 수박을 잘라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혼잔데 점심 돼요? 이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청국장 맛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국장 먹고 또 수박도 한 조각 주셔가지고 네. 먹고 막 얼마나 처량해요. 네. 막 다 쩔어 다 젖어가지고 젖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또 따뜻하니까 맛있어. 네. 청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고쳐 주셔가지고 비를 쫄쫄 맞고 네. 남양주까지 이제 마지막 종착지까지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가 정말 네 힘들었던 네 북한강의 추억이었습니다. 아 그 우중 라이딩을 하면 진짜 뭐 일단 미끄럽기도 하고 네. 뭐 비 때문에 눈 앞도 잘 눈도 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고글을 쓰고 이제 달리는데 네. 고글에 물방울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안경 벗어야 돼요. 고글을 벗어야 되고 그럼 고글 벗어야 되고 그때는 제가 이제 자전거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레인 자켓이라고 해서 방수 방풍이 되는 비싼 네. 자켓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비싼 자켓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일회용 우비 네. 일회용 우비를 입고 라이딩 하다 보니까 찝찝하죠. 막 안에도 막 그러고 막 그쵸. 여기도 막 끌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완주는 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자전거 이제 구토 종주를 막 하시면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얻은 거는 네. 체력이 일단 엄청 좋아졌고 그리고 성취감. 성취감 말도 못하죠. 진짜 말도 못하고 그랜드슬램 딱 했을 때 와 진짜 내가 이걸? 와 약간 그랜드슬램 한 사람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밖에 없어요. 오 진짜 적네요 이게. 네 적습니다. 네. 일단은 자전거 타 있는 거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서 국토종주로 그랜드슬램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내가 이 정도의 순위에 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전거 타면서 좋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중에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같이 따로 라이딩을 하기도 했고 네. 네. 막 먹을 거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옛날에 그 낙동강 거 갔을 때 그 네. 창녕에서 자전거 타시는 어떤 여사님을 만났는데 네. 제가 너무 쫄쫄 굶어가고 있으니까 막 고구마도 주시고 오미자차도 막 주시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감사했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체력을 얻으셨네요. 맞습니다. 네.